예, 지금부터 이 Git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Git을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버전 관리 시스템은, 자, 여기 제가 몇 가지 적어 놨는데요. 여기 있는 요 설명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건 대단히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버전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예, 보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그냥 되게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버전 관리 시스템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이 프로그램의 변경, 여기서 얘기하는 변경은 코드를 바꾼다거나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 프로그램의 변경이죠. 이 변경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요. 일종의 작업일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이게 어떠한 작업이었는지를 기록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프로젝트를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그 업무를 인계하는 데 아주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작업일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위 막장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뭐 같은 파일을 여러 명이 수정해서 뭐 먼저 작업한 사람의 수정된 내용이 날라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질서를 부여해서 예, 프로젝트가 여러 사람이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전 관리 시스템은 백업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절차 또 일반적인 관리의 틀로서 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Git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요. 자, 분산된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요. Git은 차이점이 아니라 스냅샷으로 이 버전들을 변경점들을 기록하는 그런 툴이고요. 거의 모든 명령을 로컬에서 실행하고 체크썸을 통해서 파일 관리하고 저장소의 내용은 데이터를 추가하기만 하고 되돌리거나 삭제할 수 없다라고 적어놨죠. 자, 여기 있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빨리 이 Git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 또 버전 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간단하게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다가 이 Git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설치했고요. 이그 중에서 토토이즈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실습용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버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냥 예, 관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주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설치하는 방법 또는 뭐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 기타 등등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버전 관리 시스템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하는 작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AngryJob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 폴더에다가 제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HTML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한번 제가 만들어 보죠. 우선 제일 먼저 텍스트 문서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index.html이란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index.html은 뭐죠? 이거는 웹페이지죠. 뒤에 확장자가 HTML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HTML을 작성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셔도 이 수업을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파일을 만들었고 그 파일 안에다가 코드를 기술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을 메모장을 열어서 자, hello라고 하는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 자 여기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앞쪽에 예,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버전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앞에 초록색 체크박스가 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자 오른쪽 클릭하고 자 여기 여러 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토토이즈 git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 ad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add를 클릭해보면 자 여기 지금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 파일은 index.html 파일이 있죠. 요 앞에 있는 .git이라고 하는 요 파일은 요거는 이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사용하는 파일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핸들링하는 파일이 아닙니다. 예, 실제로 핸들링하는 파일은 여기 있는 index.html 같은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 index.html 파일 앞에다가 체크를 하고 OK를 하게 되면 add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되면서 이 index.html이란 파일이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토토이즈 git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 있는 위에 여기 있네요. 커밋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방금 제가 했던 작업의 내역을 이력을 작성하는 겁니다. 기본 골격을 작성했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제가 추가한 파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success가 뜨면 예, 성공적으로 버전 관리 시스템에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 index.html이라는 파일 앞에 초록색 체크박스가 뜨죠. 이건 뭐냐면 요 index.html 파일이 버전 관리 시스템, 즉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관리하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index.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 볼게요. input type은 button 그리고 value는 hello 라고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X 눌러보면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는 초록색 체크박스였는데 이번에는 붉은색 느낌표로 바뀌었죠. 이건 뭐냐면 이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파일이 수정이 되면 수정됐다라는 사실을 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파일의 아이콘 앞에다가 붉은색 느낌표를 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보면 아 내가 어떤 파일들을 수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자 여기 보면 git commit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면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요 파일들 중에서 여러 그 제가 수정한 파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tatus로 modified라고 나오는데 modify는 수정했다라는 뜻이죠. 즉 제가 하나의 파일을 수정했는데 그 파일은 index.html이라는 파일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저 index.html이라는 파일에서 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토토이즈 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두 개의 파일의 차이점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워킹 카피라고 적혀 있죠. 워킹 카피는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이 작업하고 있는 파일, 코드 그런 것들이 워킹 카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헤드라고 되어 있죠. 이 헤드는 뭐냐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이 index.html이란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commi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장소에다가 여러분이 작업한 것을 저장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저장한 가장 최근의 작업이 헤드입니다. 예, 그래서 헤드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 저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워킹 카피는 여러분이 작업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수정한 것이 바로 워킹 카피인 겁니다. 이걸 딱 보면 아시겠지만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는 공통이죠. 아까 제가 커밋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index input button value hello라고 방금 제가 수정한 내용이 워킹 카피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head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바로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저 버전 관리 시스템에 반영한 소스 이후에 수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커밋이라고 하는 거, 방금 제가 커밋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했는데요. 요 커밋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을 버전 관리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이 커밋인데요. 커밋을 하기 전에 수정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블 클릭하면서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예,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 버전 관리가 제공하는 또 다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다가 다시 이력을 쓰겠죠. 버튼을 추가했다고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Success가 뜨면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의 저장소에 여러분이 작업한 소스 코드를 잘 반영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Close를 하면 아까는 빨간색 느낌표였는데 지금은 다시 초록색 체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소스 코드와 현재 워킹 카피,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이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요 index.html이라는 요 파일을 제가 다시 파일을 클릭해서 이 중에서 토토이즈 git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요. 그 중에서 diff라고 하는 거, 아니 show log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 나오는데 복잡할 게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기본 골격을 작성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작업한 즉 index.html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 안에다가 기본적인 HTML 코드를 코딩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본 골격을 작성하는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버튼을 추가했죠, 제가. 그래서 그 버튼을 추가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 내역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클릭하면 여기 있는 각각의 이 버전들을 클릭하게 되면 이 버전에 해당되는 이 변경점에 해당되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파일 하나라서 그게 좀 드라마틱하게 잘 안 보이고 있긴 한데 그 여러분이 커밋했을 당시에 변경된, 추가된 그런 파일들의 리스트만 요 밑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index.html 파일을 클릭하면 그 지금 제가 선택한 버튼을 추가했다라는 이 작업은 그 이전의 버전과 어떤 차이를 있는지 소스 코드 레벨에서 열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기본 골격을 작성한다라는 걸 클릭하고 index.html 파일을 클릭하면 자, 옆에는 오른쪽에는 요 기본적인 골격이 보이는데 왼쪽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자, 여기 기본 골격을 작성하기 전에는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또 다른 장점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력들을 나중에라도 리뷰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는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는 것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git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이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차차로 뒤에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버전 관리가 이런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버전 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셨다면 이번 수업의 목표는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git이라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차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